교회 예배에 있어서 격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격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거나 사람들 간에 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한 척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거룩한 교회는 공교회,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안 카톨렉함이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고 평등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격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격은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품격입니다. 예배에 무슨 품격이 있을까 하는데요. 예배에는 분명히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품격이란 말은 분별하다, 분별할 품자에 바로잡을 격입니다. 예배가 항상 바르게 드려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구별되어서 드려지고 있나,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에 형식 가운데서도 그것은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예배는 좋은 예배가 있고 나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위에 아름다운 품격으로 우리 아름다운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춰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안 하고 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나간다면 상대방도 무시하는 거고 스스로의 품격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갖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잘 차려진 품격, 격식으로 예배는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온성 교회는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여러 교회도 방문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또 종교개혁가들이 지키려 했던 그 예배 예전의 모습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또한 교회도 오래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 여기 예배가 조금 다르네. 뭔가 조금 내가 익숙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예배가 100% 완벽하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예배의 바른 모습으로 바른 형식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왔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이 그렇게 썩어가는 곳에서 지켜야 했고 또 세우려 했던 예배의 전통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대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스러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허리타분한 두 시대의 발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 전통들, 선조들이 바르게 지켜야 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종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며 한 공동체라는 걸 인식하고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기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오르간 소리를 교회 내에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오르간이 고가이기도 하고 연주하기 힘들어서 고민도 했었는데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 돼서 이 아마에서 나온 그 전자 오르간 쪽인 엘렉톤을 어저께 이렇게 들여와서 오늘부터 그 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낯설으신가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시편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시편 찬송가는 우리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 합동식이라든지 고신식이라든지 또 조금 작지만 합신식이라든지 이런 측은 종교개혁, 썩어져가는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낸 그 종교개혁가들이 발견된 찬송가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찬송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배우고 나가길 원해서 선택했는데요. 한 달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진 않아도 낯설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곡을 부르진 않을 겁니다. 보통 한 달에 한 곡을 계속 네 번을 부르거나 5주가 있을 때는 두 곡으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복사에서 하나씩 받으셨죠? 이제는 계속 할 거예요. 다른 찬양하지 않고 시편 찬송가로 맨 처음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책장 사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나는 종이로에 있는 게 이제 보기 싫다 하면은 인터넷이나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매주 사용할 거니까 하나씩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하나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여기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공부하며 나아가는 웨스턴민스터 소요문단을 비롯해서 하이델베르크 소요문단 뒤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뭐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비참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타락,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누려야 할 지위에서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습이 망가진 겁니다. 아담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선이 끊어진 겁니다. 두 번째, 진노와 저주의 아래 처하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그 하나님의 생명 언약에 담겨진 그 언약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자랐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자라갈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아이들 태어나면 너무 귀하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이가 우리 아이 나왔다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삼켜버리는 지옥의 형벌이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
이제 맑은 곳이지만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쫓아가기 때문에 그 지옥은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졌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것을 죽는 것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우리 스스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가를 해주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질문 20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답변은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심심풀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교제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내버려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방법은 한 구속자에 의해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처음 맺어졌던 말씀드렸던 아담이 맺은 생명 언약이 파기되고 새롭게 맺어진 은혜 언약입니다. 보통 계약을 파기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파기한 사람이 다 손해를 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연인과의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의 사이도 그렇고 더 사랑하는 쪽이 매일 손해봅니다. 항상 의리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연약하고 망가진 인간의 대표를 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대표로 세우시고 언약을 새로 이어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대표가 인간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네 대표해줄게가 아니라 너희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가주마. 그렇게 너희의 대표가 되기에 비천한 모습으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마 하고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였다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식상합니다. 하도 많이 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풍어를 넣듯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듣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진노와 저주에 처하는 인생들, 태어나자마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그 나무가 예쁘고 건강한 나무가 있다고 치면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과 흙에 있죠. 맞습니다. 나무는 땅과 흙과 떨어져서 분리돼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 너무 답답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땅하고 분리되고 싶어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됩니다. 당장은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파리도 파르파르 살아있고 열매도 그대로 달려있고 잘라보면 수분도 나오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죽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이 갈지 몇 주가 갈지 모르지만 죽음이 시작되고 다 결정된 일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공급처인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났어도 잠시 몇십 년, 길어야 100년,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죠. 잠깐 말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결정된 죽음 안에 놓이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나무는 그렇게 뿌리 뽑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감하게 썩어 들어가는 뿌리를 잘라내고 새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썩어 들어가는 뿌리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건강한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해봤습니다, 제가. 나무, 저희 시골 집에 있는 이제 25년 전 일입니다. 150그루인지 200그루인지 요목을 단감나무를 사왔는데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비닐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뿌리랑 줄기 사이에서. 이거 뭔가 했더니 접붙인 거랍니다. 뿌리는 건강한 뿌리에다가 다른 나무인데 단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붙인 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지만 그렇게 하고 150그루를 심었는데 아직도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삽니다. 물론 나무 종류가 제가 농학을 연구, 식물학을 연구해보지 않아서 종류가 워낙에 애초에 다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라면 무조건 됩니다. 이게 감나무고 이것도 새로운 감나무라면 감나무들이 무조건 됩니다. 다른 종류 약간 다른 것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같은 나무는 무조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기 시작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포도나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 덧붙임을 하기만 하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나무를 덧붙이시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포도나무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대신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내 죄악을 잘라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 모습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다시 살아나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내가 접붙임을 했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눈에 보는 걸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구원에 대한 안심이 생깁니다. 보험 들어보는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졌다 하면 불안하고 이러다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는데 여기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한 번은 가방을 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중학교 입학했으면 부모님이 가방을 사주셨겠죠. 그리고 가방이 떨어지지도 않고 제법 멀쩡했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쉽게 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염치가 있지. 성적도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있는 가방, 공부도 떨어져 가는 놈이 가방 사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사기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내일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도 다 아시죠? 도시락 싸시는 힘드시죠? 그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안 싸갈 테니 내일 1,000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에 쥐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서 매일 점심값으로 1,000원씩 받아왔습니다. 89년도 당시니까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제 기억에 짜장면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때 1,000원이 짜장면값보다 훨씬 많이 준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짜장면을 먹고 남은 걸 저축했을까요?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해야 빨리 가방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시 가방이 메이크업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일하는 기간이라 한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번, 12일 동안 저는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굶어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은 제가 산 겁니까? 부모님이 사는 겁니까? 애매하시죠? 내가 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번 돈은 없고 애매하시죠? 구원이 이런 식도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눈치채고 부모님이 저는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구나 한 3,000원씩 주겠다고 하면 4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내 공로입니까? 부모님 은혜입니까? 이해하시죠? 내가 굶은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애매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 하고 내가 손에 봐서 뭔가를 그래도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구원은 구원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값어치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사는 말씀드렸죠. 자전거 가격은 19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제가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굶었다면 며칠을 굶어야 합니까? 아주 정확하시네. 195일이면은 학교 가는 날 있습니다. 하지만 한 8개월을 굶어야 합니다. 제가 굶어서 자전거를 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전거 안 타고 맙니다. 그렇게 굶어서 8개월을 굶고 자전거 타라니 안 타고 맙니다. 한낱 자전거도 살 수 없는 제 모습인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룹니까? 천국과 영생은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0.000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값어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다. 값없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전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이 귀한 구원을 값어치 없게 막 받아라 하니까 그저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값을 매기지 않은 것이지 어떻게 이게 값어치 없는 것이 됩니까? 세상 모든 것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값어치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유현진 선수 오늘 새벽에 14승 했더라고요. 대박 날 겁니다. 이제 단연 계약을 해서. 근데 이미 그 전에 많은 투수들, LA 다저스 유명한 투수, 클레이튼 커쇼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약한 연봉이 단연 계약을 해서 한 2억 달러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별로 안 놀라십니까? 우리 집 아파트도 2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2억 달러와 2억은 엄연히 틀립니다. 어제 날짜를 제가 정확히 계산하니까 환율이 120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1200원입니다. 그러면 2400억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놀랄 필요도 없죠.
구경도 못 해볼 뿐인데 뭐하러 놀랍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신랄하게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귀엽달라 니네 돈이고 나는 뭐 상관없다 얼마인지 구경하고 싶지도 않다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연봉이 한 1억 되면 괜찮죠. 큰 부자는 아니래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또 스스로도 자부심 느끼고 떳떳할 만하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 1억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뭐 명품으로 맨날 구매할 수 없어서 사고 싶은 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야, 2억 달러면 연봉 1억인 내가 삼국시대 근초고학 때부터 숨만 쉬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구나. 심각해야 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백제 근초고학 때부터 살았어도 살아서 여태까지 맨날 연봉 1억씩 받아서 1원도 안 쓰고 저축을 해도 못 모으는 돈이 2억 달러입니다. 실감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낱 이 스포츠 스타가 벌어들인 돈도 그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그 스포츠 스타가 나를 구하려고 구하고 대신 죽었다고 치면 그 사람께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연봉으로 계약된 것만 해도 2,400원인데 그 사람의 목숨값을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한낱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해도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값은 얼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게 우리는 갚을 수 없이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상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스스로 타락해 갑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거야 된다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 군사형으로 그랬습니다. 죽었던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는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를 믿음은 내가 생긴 거구나 내가 주어진 거구나 하지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선물이라합니다. 믿음 우리가 어디 가서 노력해서 구해오고 일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입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영을 두어 살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나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미 살아야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우리는 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행위를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 알리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존립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살아야 하고 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듣기도 불편하고 조금 거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이끌어오셨구나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선택했냐 안 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은혜냐 내가 내 인생이 왜 문제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 은혜 날마다 알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나온 성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 위에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